화력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혹시라도 마지막 연승에서 일티가 날아가서 산불 같은 그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일티가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특별한 장치는 아니고요. 뒤에서 쓰고 남은 석쇠를 고기판에 반으로 접어서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완벽하게 거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안쪽에 이쪽에서 연기가 나가서 불씨를 걸러주고 바깥으로 새어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. 뭐 여기에 망을 씌워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. 망티라 그래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임시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, 석고를 붙여 주겠습니다. 이쪽 연결 부위가 은박 테이프로 해도 되는데 좀 약한 감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석고 붕대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석고 붕대 사용 방법은 뭐 15도에서 20도 정도 적당한, 이게 약간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. 물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물을 적당히 짜내서
쓰면 됩니다. 굽는 시간은 3분에서 약 8분 정도 걸립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석고붕대를 물에 완전히 이렇게 담갑니다. 자, 종이컵 하나가 다 들어가요. 자, 한 컵의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. 가볍게 짜줍니다. 먼저 이 안쪽을 한번 감아주고 바깥쪽을 감아주겠습니다. 한번 딱 감아줬죠? 감고 감아줍니다. 눌러서 바이스프라이어로 조정을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요건 좀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. 자, 석고가 말라가면서 김이 나고 있습니다. 이거 잠깐 빼도 돼요? 바깥으로 연기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난로를 다 설치했습니다. 자, 불도 넣어봤고 고구마도 지금 구워보고 있습니다. 자, 화력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자, 화력 조절은 자, 뒤에서 네. 지금 확 열어놓은 상태니까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죠? 네,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이겠습니다. 연통은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이 좀 낮게 했어요. 목초액이 빠져나가도록, 좀 목초액이 흐르도록 오른쪽이 낮거나 왼쪽이 낮거나 둘 중에 한 군데 낮아야 되는데 저는 왼쪽을 좀 낮게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목초액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. 뭐가 좋은지는 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목초액을 바깥으로 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기울기를 바깥쪽이 약간 낮게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너무 화력이 셀 것 같아서 열을 최대한 안에 가두어 두려고 연통을 바깥쪽을 살짝 낮춰 놓기도 했습니다. 제가 해놓은 방법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1년을 이제 써보면 답이 나올 듯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하고 너무 연통이 가까이 있어서 비닐하우스에 끓음이 묻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난로 일단 90% 성공입니다.
고양이 들어오겠다고. 자, 들어와 그러면.